같다. 다음 무슨 라떼인지 보여주세요. 저는 네모의 꿈 라떼. 아우, 네모의 꿈. 네모의 꿈. 네모의 꿈. 허리케인 블루도 그렇지만 울엄마에서 조혜련하고 러브라인. 네. 맞아. 아,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 그냥. 아, 좋다. 아, 레전드. 야. 아, 레전드. 야. 아, 멋있었어. 진짜 멋있었어. 여자분들한테 인기 많았어요, 좋다. 떠난 이름이 내 이 두 눈도 가져가 봐. 저 뭐야? 야, 카메라 앵글 좋다. 좋다. 진짜 부황 쓴 거야, 진짜. 아, 진짜? 근데 저 정도면 이가 깨지지 않나요? 이게. 아니, 진짜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아니. 뭐야? 우리 저게. 알지만, 알다시피 꽁트에서 저렇게 치고. 잠깐만. 마지막 회예요,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마지막. 마지막 회만 하는 거예요, 원래. 공개 연애를 선언하시는 아니, 저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 하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있었죠. 작가 누나랑 PD 선생님이랑 다, 야, 조희련 씨도 그러고, 마지막 회니까. 하자. 그래, 진짜로 마지막 회니까 하자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사실 합체 아니에요, 합체 거의? 서로 저렇게 인분만 큼 부딪힐 정도면 저 장난 아닌데. 검출을 하게 되죠. 연극영화과 출신이라, 연극영화과 출신이라 메소드 연기. 아, 몰입한 거야. 코미디라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네, 근데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리얼하게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 진짜. 멋있네. 멋지다. 울엄마라는 코너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아, 저것도 그때 진짜 난 운이 좋았나봐요. 저것도 원래 울엄마라는 코너는 이미 시작이 됐었고, 인기도 많았고, 그때 이제 중간에 탤런트 분이 오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스케줄이 안 돼서, 제가 한 주 이제 나간 거예요. 우와. 네, 대타로. 한 주 나갔는데, 괜찮은데? 한 주 더 해볼까? 그러더니, 맞아. 결국에는 그분을 안 하시고, 제가 맞아, 계속. 맞아. 근데 또 소속 탤런트기도 하니까. 싸기도 하고. 네. 다시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자료 화면 같은 거 보고 막 이러시니? 키스신만 없던데. 키스신만 없던데. 자, 다음 상유리는 무슨 라떼인지 보여주세요. 아, 과감히. 과감히?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저희는 뭐, 저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저희 때는 그 여의도 시절이었죠. 여의도 시절이었었는데, 이제 술 먹고, 야, 다 헤어져 이래가지고, 쓱 다 이제 다 택시를 태워서 보냈죠. 예, 김준호도 보내고, 뭐 강성범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오정철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저도 이제 택시를 탔죠. 택시를 탔는데, 쓱 봤더니 거기가 공중전화 박스 아닌 거야. 탔는데 공중전화 박스에 탔구나. 딱 이제 나왔어. 이제 쓱 나와가지고 쓱 봤는데 옆에 오정철이 있고 그 옆에 강성범이 있고 그 옆에 김준호가 있는 거야. 야. 한칸한 칸씩 가봤어요. 그렇지. 술꾼들은 알아요. 그건 굉장히 VIP 자리예요, 공중전화 박스가. 술 먹고 아까 뭐 택시비 넣고 그런 사람들은 글로 많이 들어갔어요. 맞지,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술 마실 때 뭐 이런저런 얘기는 주로 뭐 마시면 무슨 얘기? 주로 얘기하는 게 뭐 그런 것들이지. 왜냐면 맨정신에도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술 먹을 때 그 어떤 사연 얘기를 하지 말자. 인생 고일 얘기를 하지 말자. 왜?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쓰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뭐 몇 개 안 돼요. 야, 쇠. 그러면 마셔, 이거야. 야, 쇠라고 그래. 쇠. 김 쇠는 것처럼. 쇠. 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단순하게 해가지고 특별한 그 단어가 없어요. 야, 동해봐, 어저께 쇠써? 쇠써. 쇠. 그렇게 먹다 보면. 어차피 무슨 얘기를 해도 또 기억도 못 해요. 그렇지. 선배님이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여자 게스트분들도 회식 같이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남자 스태프분들하고만 술 먹지? 수줍어해. 네, 약간 수줍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호스트 홍석천이라는 분.
방송에서만 완전 파이프. 네, 맞아요, 맞아요. 방송에서만 그러시고. 아, 근데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평상시 안 그러시고. 아, 방송에서만. 근데 만약에 끝나고 우리가 회식하러 갔다. 그러면은 눈도 잘 못 마주쳐, 여자한테. 오빠 왜 아까 저한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약간. 그러고 다시. 그렇지. 아, 동구라 염경환 30년 우정인데 혹시 이렇게 싸우고 이런 적은 없으세요? 아, 싸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서로 장르가 워낙 그 다르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네. 경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김구라 같은 경우에는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좀 잘 나오면서 팀워크 되게 좋았었고.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냥 뭐 뒤에서 그냥 있었고. 쇠. 그래가지고 나한테 빠져든 거야? 나한테 빠져든 거야? 세자고. 한번 가봐. 그럼 아무 말도 못해. 왜 오셨어요? 진짜 너비 어디 있어? 뭘 쇠하는 거예요? 즐거운 상상 채널 S.